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있는 데로요. 우선 저희 저번에 했던 플러스 투 진작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이 버퍼TV 매트리머블이라는 버퍼TV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사회배수로 간다는 플러스2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시간당 이쪽만 설명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나와있는 플러스 시스템이 이쪽이 5회 배수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도 5회 배수로 가요. 그랬을 때 0, 50, 5회 배수로 갈 때 이쪽도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10이죠. 근데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쪽이 4회 배수이기 때문에 반대쪽은 6회 배수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4회 배수, 이쪽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그랬을 때 원래 계산대로 0, 5, 10. 그래서 코드를 돌리면은 마이너스 10이 짧게 오는 게 아니라 2개 배수라는 얘기예요. 6, 12. 코드를 쓰시면 12만큼 짧게 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쓰는 플러스 시스템은 4의 배수, 반대쪽은 6의 배수.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리고 플러스 2가 연장선이 있어서, 자, 백사장님. 네. 자, 플러스 2가 연장선이 있어서, 긴 쪽으로 많이 가죠. 짧은 쿠션에서 출발하면서 다시 짧은 쿠션으로 오는 이 플러스 2 시스템이 기존에 많이 있는데, 이건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될 때 요거는, 퍼즐이라고도 하고, 이라고도 하거든요. 뭐 두 개 다 같은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제가 이용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할 거는 제가 중간에 꺾어치기라는 레슨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꺾어치기는 화분을 좀 다른 형태인데 1029가 돼요. 2029로 일목적으로 쳐서 길게 치는 꺾어치기. 이거는 이제 영상이나 선수들 치는 거 보면은 맥시멈 회전으로 많이 쓰잖아요. 자, 근데 어떤 기준점만 보고 치기에는 이것도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있어요. 자, 그 숫자를 먼저 설명드리면, 자, 일목적도 숫자가 있고, 3쿠션 2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잘 들으시는데요. 우선 이쪽 방향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첫 번째 포인트를 향하는 숫자가 7이에요. 자, 두 번째와 첫 번째 포인트가 7. 그리고 여기 코너에서 가운데 포인트가 6. 그리고 네 번째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5예요. 자, 숫자 7, 6, 5. 이 원쿠션 2, 이 일목적구의 숫자는 딱 이 세 가지만 있어요. 7, 6, 5. 만약에 중간에 꼈다면 소수점도 약간 읽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3쿠션은 퍼퍼티비로 돌아오기 때문에 1, 2, 3, 4, 5. 이 정도까지만 숫자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수분은 기준점이 있어요. 수분은 일목적구를 향해서 45도. 기울기 약간. 그리고 회전도 정해져 있어요. 맥시멈으로 치는 거니까 맥시멈이에요.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후의 기준 기울기는 100칸, 45도, 회전은 맥시멈 회전. 그랬을 때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일목적구가 7에 있고,
자, 이목적 3 쿠션이 2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수구가 기울기 맥한 45도를 걸려 있으면, 자, 일목적으로 7 빼기 2 해주시면 돼요. 7 빼기 2. 답은 5죠? 8분의 5만 쳐주시면 된다니. 8분의 5 두께는 맥시멈에서 만들어서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흰 공으로 이쪽으로 꺾어치기를 할 거예요. 일목 점프가 6, 3쿠션이 1, 그러면 6에서 1 빼주시면 돼요. 숫자 5죠. 그리고 수구는 수구는 일목 점프를 4칸 45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6 빼기 1 한 2 5 숫자 8분의 5를 쳐주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는 힘 조절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안 맞았을 때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8분의 5를 맥시멈에 정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일목적부 빼기 3쿠션 수예요. 목의 두께예요. 자, 그러면은 수구 기울기가 변할 수 있죠. 자, 일목적부는 제가 7에다 둘게요. 7에다 두고 3쿠션이 2에 맞아야 돼요. 7 빼기 2. 숫자가 5가 나왔죠. 5가 나왔는데 수구하고 일목적구 이 수구의 기울기가 4칸이 아니라 총 칸수를 했더니 7칸이에요. 7칸. 7칸. 7칸이면은 원래 기본 4칸에서 3칸이 오버됐잖아요. 이 3을 여기서 빼주시면 돼요. 이 3을 여기서 빼주시면은 2가 남죠. 2. 이 2가 8분의 2 이렇게 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8분의 2때 맥시멈에서 말을 많이 하고 없으면 좀 틈타요. 자, 일목적부 7에 있고요. 일목적부 7에 있고, 3쿠션이 1이에요. 7에서 1 빼면 6이죠. 자, 이번에 수구 기울기가 6칸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구 기울기 6칸, 4에서 2가 났죠. 그러면 아까 6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숫자는 4가 남았어요. 8분의 4 두께. 8분의 4 두께, 맥시멈에서. 이 일목적부 숫자가 지금 6이에요. 6 빼기 2. 그러면 4죠? 아, 3대. 이번에는 기울기가 3칸이에요, 3칸. 그럼 4칸에서 지금 하나가 모자랐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구의 기울기는 4칸을 기준으로 칸수가 좁아지면
여기다 더해주시면 되고, 산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여기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600이 이한 값이 4에서 3칸 줄었으니까 하나 더해서 5가 되는 거예요. 8분의 50개를 맥시멈이전으로 써주시게 되면 정확히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 방법을 이제 푸들이라는 시스템으로 쓸 수가 있어요. 푸들이라는 시스템이 계산이 좀 간단하긴 한데 그 시스템조차도 빈투션 치기용인지 공을 맞춰서 그 라인으로 보내는 그 장치에 치는 거는 감각적으로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빈투션 치기가 만약에 모든 공의 30%를 차지한다고 하면 저는 나머지 70%를 숫자화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은 필요 없어요.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어디 맞는지 필요 없어요. 그 결과물에 따른 숫자를 분리처만 주면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비껴치기 맥시멈에도 숫자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48강을 했는데 이 숫자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제목을 적었는데 고강이라는 숫자 이름을 넣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레슨 중에 뭔가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고강이라는 것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